몽골 베리 뷰티풀. Travel is nice, you know. Travel nice. 드디어 도착.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분장이야, 분장. 방 안에 귀여운 소사장님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부부의 딸이고 이름 애니르라고 합니다. 줄여서 다들 애니르라고 부르더라고요. 게임 좋아해, 게임? 아, 아니. Shoot. Are you English? 아, 미스터 한? Coffee? Yeah, you drink some coffee. Okay, coffee. 어, 거기 추천을 많이 해줘서 여기저기서 한국에 있는 그 몽골 관련된 카페에서도 평점이 제일 좋고요. 구글에서도 좋고. 아, 어, 밥 하나도 안 먹었어. 그래서 첫 여행이니까. 와도 다 투어로 가시니까 가이드만 따라다니니까 귀여워. 네. 뭔가 첫 해외여행을 혼자 와가지고 약간 좀 쓸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기 숙소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런 기분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중국 캔디? 중국 캔디 좋아요. 집에서 게임만 하다가 밖에 나오니까 힘드네요. 다 외국인 들어오니까 외국어 엄청 빨리 배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 2개국어밖에 못하는데. 양고걸. 네, 이건 이름이 뭐예요? 고깃국 같은데? 양고기인가? 아, 양고기 아니고 저국에. 어, 약간 한국의 미역국이라고 기차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자리가 0이에요, 토요일이어서. 아, 진짜 손이 떨리네. 애니. 오! 머리가 좀 탈모가 있네. 나이도 아. 어린데 벌써부터 탈모한 친구네. 옷은 입혀주지. No cross? Yeah. No hair? No cross. 불쌍해. 15회. 머리가 없어도 좋은 거야? 15회. Hair? 15회. 두 분이 친구신 것 같더라고요. 다 나가셨어요. 친구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가지고 지 세상을 혼자 사는 거죠. 근데 당근마켓 샀는데 칩이야. 한국 게임. 여기가 출발지야, 출발지. 애니 레드 하나 둘 쓰리 하나 원 투 쓰리 얍. 두 개 되면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애니랑 우정의 승부를 겨루고 있을 때 사장님이 갑자기 들어오셨다. 분이서 어디 나가신다는데 저를 데려가 주시네. 애니가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는데 함께하는 게 또 좋죠. 제가 혼자 있어서 그런지 어디 나가시는 일이 없는데 같이 나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고맙네요. 이쪽에 아까 왔었는데 홍대포차 한강라네. 와, 만 원 정도 했을 때 12,000원? 12,000원. 지금 한 8년 지나서 지금 15,000원, 18,000원. 오, 완전 좋네. 한국이 약간 신세계 백화점 같이 생겼어. 네. 저 왼쪽에 있는 거 한국 개그맨 닮으셨네. 박나래라고 조금 닮으셨는데. 아그 몽골은 어린이날이었어. 아. 6월 1일. 몽골도 초등학교까지만 어린이죠. 네, 맞아요. 맞죠? 근데 중학교 가서도 나 어린이 하고 싶다고. 네. 그렇게 많이 해요. 오, PC방이야, PC방. 휴대폰 가게 있네. PC방이다, 와, 좋네. 빌딩 같은데. 올라가면서. 네, 맞아요. 밖에 불 있고, 카페 있고, 저기 많이 하시네, 안에서. 여기 회사 지금 10시 넘었는데도 일하시는 거예요? 뭐지?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오. 괜찮은데? 여기 완전 높은데 이게 카메라에 안 담겨가지고 완전 좋다. 저 등산 진짜 못하는데 여긴 와볼만하다. 어, 인형 뽑기. 아, 여기가 거기구나. 이거 약간 사진으로 봤었는데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데는 사실 이번 일정에서는 포기했었거든요. 사장님들 덕분에 좋은 데를 오게 됩니다. 오, 와우. 이런 것도 여자친구랑 오면은 경쟁심 생겨가지고 저도 모르게 던지게 되는. 잘 안 되면 또 하게 돼. 자존심 상해서. 어, 여기 벽에다 낙서도 있네. 감성 있네. 2023년 3월 1일 하트. 근데 이런 거 특이 뭐냐면은 꼭 이런데 낙서에는 곧 하트 그리고 이런 분들이 금방 깨져요. 악담이 아니고 팩트거든요. 사장님들 기다리시니까 내려가겠습니다. 유엔 기념관 같은 느낌인데? 리니지에서 약간 각인할 때. 오, 천사까지. 어, 이런데 서빙노브 들어가겠다. 이놈의 직업병. 샤슬리 카우? 신곡은? 사. 사. 와. 추천 메뉴를 알려줘. 언니 먹고 그게 막 되게 맛있다. 양고기예요. 양고기, 샤슬리? 네, 이거는 소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는 없고. 돼지고기는 없고. 치킨도 있고. 몽골은 그래도 양이랑 소가 제일 이게 많잖아요. 그러면 양은 네. 왠지 다른 데 가면은 네. 그 게르 같은 데 가면은 다 양 드시지 않으세요? 외국인들 모를 것 같아요. 외국인들 전혀 모르는 데는. 이런 것도 너무 이쁘다. 해외 느낌으로 꾸며놨는데 해외와 몽골이 함께 섞여 있다고 해야 되나? 손님들 나가셨으니까 여기는 약간 서양 느낌으로 좀 꾸며놓은 것 같아요. 좀 씻어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됐어요. 아까 전에 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오래됐네. 여기 신스 2010년이라고 13년? 네, 네. 엄청 오래됐네. 한 1년 되셨는데. 네, 그러면은 기차로 거기 말씀해주신 데 한번 가서 징크. 저희 동네 4호선에 보면은 신길 온천이라고 있어. 이름 온천역인데 온천이 없어요. 그때 좀 잘 됐어요. 제가 게임할 때 잘 돼가지고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시청자가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몇백 명 와서 너무 좋구나 했는데 그게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샤슬릭이랑 빵 이건 뭐예요? 볶음밥 같은 거예요? 네네. 제가 국민 중앙아시아 건데 중국 안에 양꼬치 같은 한이 소고기를 조금만 많이 안 구우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전에 떠나셨던 프랑스 형님들은 아직도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좀 광란의 밤을 즐기고 있으신 게 아닌가. 이 형님들은 그 등산을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등산하러 가신다는데 이렇게 새벽까지 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실 수 있으란가. 체력이 좋으신 거겠죠. 짐을 또 괜히 또 지저분하게 해놔서 여기 다 지워야 돼요. 이거 제가 아까 샀는데 석고 주먹 아니고요. 석고 붕대 핸드랩. 이걸 왜 사냐면은 이제 또 몽골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늑대? 늑대는 호랑이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또 사막이나 이런 데 갔다가 괜히 또 있으면은 무기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제가 고프로를 흔들 수도 없고 주먹에다가 석고 주먹 갈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먹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UFC 선수들처럼 석고 주먹을 손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한번 주먹질 한번 짭짭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먹이 또 작긴 하지만 매섭거든요. 예전에 제가 보던 만화에 보면은 작은 주먹이라고 해서 면도날 펀치를 또 바로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울프 앤 타이거 기다려. 오늘 우리 사장님들 덕분에 제가 좀 외로운 그런 하루 첫날이 입국기가 될 것 같았는데 오늘 외롭지가 않았어요. 덕분에 너무 좋은 곳도 많이 갔고 이게 좀 아쉬운 게 고프로나 휴대폰이나 제가 찍으려고 하니까 안 나와요. 마지막에 저녁에 사주신 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잘 되면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